네, 다음으로 온 곳은 거리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좀 외진 곳이라서 아마 찾아오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카발란입니다. 그럼 카발란이 여기 말고도 좀 종류가 많기는 한데, 일단 1도 체인점이에요. 카발란 공식 체인점이다. 종류가 이게 곳곳에 한몇 군데 이렇게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쪽은 온 김에 좀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서 좀 앞쪽으로 가시면 엄청 올드바틀 취급한 매장이 있거든요. 눈누기는 좋은데 웬만한 올드바틀 취급한 이제 하입 하는 것보다 존나 비싸요. 링크는 나중에 하나 해놓을 테니까 혹시 구경 가실 분 있으시면 구경만 가봐요. 사는 건 미추. 아, 그나마 싼 거는 이제 카발란 이제 이안창 솔리스트 올로스 있잖아요. 걔가 이제 2020년께 4,200 대만 달러인가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 그 계약 가격이 얘기하자면 옛날 이제 15 빌리 이제 18년짜리 있잖아요. 그랜드로나 18년 이제 15 빌리 있잖아요. 그게 거의 한 16,000인가? 거의 한60 몇만씩 받죠. 보통 일반적으로 한만원안 넘어가거든요. 그 비싸게 팔아도. 좀 많이 좀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 촬영 허가 받았고요. 직원분이 이제 일본어가 되시거든요. 일본어가 되시니까 일본어도 한번 가능하시면 응대해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뭐 있는지. 여기가 거의 그냥 적혀있는 가격 경가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이쪽에 진짜 카발란 종류밖에 안 팔거든요. 보시면 카발란 포트워크 2300 이렇게 팔고, 그리고 와이누크 같은 경우에도 2300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 빛이 많이 비쳐서 좀 번지는데,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쉐리 캐스크 피니시 이제 1700에 우리 이번에 런캐스트 나온 거는 4000,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2500으로 팝니다. 트리플 쉐리 캐스크. 솔리스트 종류도 있는데 포트캐스 같은 경우는 3,500 받고요. 그리고 버번은 이제 3,000. 잘 보이나요? 비노 같은 경우는 3,500입니다. 그리고 브랜디 캐스크 찾으신 분 이번에 계시던데 이게 도수가 다르거든요. 옆에 있는 거는 56.3도고 여기 있는 거는 57.1도입니다. 그래서 50도에서 55.9도까지가 있다네요. 전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 원래 도수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다 써져 있어요. 50에서 59.9도. 아무튼 브랜디 같은 경우에는 요거 56.3도 같은 경우에는 3800이고, 그리고 57.1도 같은 경우는 4200입니다. 혹시 찾으신 분이 있으면 이쪽으로 와서, 네. 일단은 발품 팔 필요 없이, 딴 데도 보통 한4200 정도 해요. 발품 팔 필요 없이 그냥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사시면 저리 않을까. 여기 일반적인 세제. 요거는 1500입니다. 포트캐스크도 그렇고 쉐리캐스크도 그렇고 1500이고요. 그리고 포디움도 있는데 포디움 같은 경우는 2500이고요. 그리고 킹카 컨듀터 뭐 이거 아무튼 요거는 2500입니다. 여기 카발라 트리플 쉐리 아까 저 옆에 있었죠. 네. 일반 종류 이렇게 한번 보여줄 테니까 가격 보시면 되겠습니다. 2800, 2100, 1100, 1100, 1500, 2000. 오른쪽에는 증류소, 증류기계 팟 스티그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530에 팔고 있고요. 포트워크, 몇 미리야? 200mm잖아요. 200mm, 1050에. 올로서 쉐리오크 같은 경우에는 1050. 옆에 EX 버버노크 같은 경우에는 750. 겁나 이쁘다. 이제 쓸데없는 얘가 쓰레기잖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 1050. 1050. 이거는 2000. 피노가 이제 2000이네요. 이건 집에 놔두면 나쁘지 않을까요? 수집하시는 분들은. 뭐 미니어처 종류도 있습니다. 110, 200, 235, 290 이렇게 받아요. 이건 아이스큐브. 제일 쓸데없는 겁니다. 저거 스톤. 그 스탠리스로 만든 거. 이거 진짜 쓸데없으니까 사지 마요. 차라리 그냥 얼음을 더 사. 330, 480, 680에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물 종류도 팔긴 하고요. 이제 카발란 이제 하이볼 6도, 5.2도 정도에서 파네요. 요거는 이제 하나씩 이제 시음용으로 살수 있는 이거 바이알 키트.
종류별로 이렇게 있긴 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쉐리 피니쉬, 포트 캐스크 피니쉬, 그다음에 싱글 몰트 위스키, 아 그냥 이건 일반이네요. EX 버번도 있고, 그리고 올로쇼 쉐리 오크, 그리고 보시면 와인 오크, 포트 오크, 그리고 브랜디 오크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가격은 다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그 시음 같은 거 해볼 수 있거든요. 시음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이 버전은 1700. 그리고 상위 라인이 있습니다. 여 같은 경우에는 모스카텔은 8000. 그리고 페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이고요. 거의 한 42만 원이죠. 만자이다는 8000이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몬틸라돈도 8000입니다. 또 보시면 피노 같은 경우는 6600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피노 이거 도수는 이제 58.6도네요. 옆에 이런 것도 있는데 디스틸리저브라고. 이건 아마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옆에는 잔이 있습니다. 가발라 300만 달러에 우리 곤약차. 옆에는 키런저 280대만인데, 이거 보시면 밑에 정품이에요. 글렌 키런저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잔이 이렇게 있고요. 위에도 일반 잔이 있는데 380, 300, 그리고 280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여기에서 CM으로 팔수 있는 게 있어요. 48, 48, 48, 35, 22, 20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결제 같은 경우에는 뭐 비자나 마스터 카드 다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와셔서 하시는 것도 상관없어요. 아, 거기 보면 시인도 가면 되기 마스까? 시인? 아, 논님이 것도? 아, 노래가 시인 되기 마스까? 아, 전부 다? 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카발란 일반이나, 그러니까 이 상위 라인 있잖아요. 상위 라인 다섯 개 빼고는 솔리스트 쪽인 이쪽에 솔리스트하고 다 심의 가능하다고 해요. 이 상위 라인들은 3,000엔 이상 사시면, 그러니까 3,000 대만 달러죠. 3,000 대만. 3,000 타이완 달러 됐어요. 하이. 3,000 타이완 대만 달러로 사시면 이 중에서 이제 한 잔에 무료로. 3,000 이조 대 이하이. 아, 미츠. 15mm. 아, 15mm 대 미츠마대. 아, 와카리마시타. 그러니까 하시면 이 3,000 대만 달러 이상으로 혹시나 사시면요, 그냥 보통 한 개죠. 그러면 15mm씩 해가지고 이 있는 이제 상위 라인도 마셔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인노 내담화 이쿠라 데스까? 내담화 무료 데스까? 아, 그리고 시음 같은 거는 여기서 무조건 무료로 할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해보신 거 추천인데 저도 하나 그 마셔볼까요? 궁금했던 것 중에 포트캐스크 일반이 궁금했었는데 옛날에 마셔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포트캐스크 일반을 한번 시음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리스트는 어느 포트캐스크 이하이데 하이 이렇게 담아주십니다. 이건 일반 포트캐스크구나. 이거는 보시면 54도짜리 이렇게 마실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자전거를 타고 있어서 이거 한 잔밖에 못 마실 거예요. 음주운전 돼서. 아, 다이지오 됐어요. 오미즈바. 하이. 못 때렸는데. 일반 버튼은 생각보다 별로였는데. 열레이션 좀 오래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 생각보다 별로인 걸로. 나 ここでこうやって味わってなんか買うことができることですよね。わかりました。試飲같은것도해볼수있으니까참고하시고요。정말간단히이렇게오셔가지고하시기좋은곳이니까한번추천해드립니다。유별날갈데없을때한번이쪽까지한번오실지모르겠는데한번와보시는것을추천드려요。무료시험에。아무튼뭐 딱히 별로 할건 없고, 예. 영상 뭐 여기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는 또 다음번에 한번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